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어제는 월요일이고, 오늘은 또 화요일입니다. 화요일 아침이고요.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 아들과 저희 집사람, 그리고 또 우리 마을에 계시는 분하고 태워서 오면서 또 자연에 저희 아들내미 학교 또 태워주고, 그리고 지금은 또 저희 집사람과 저희 집사람 마을에 계시는 분하고 또 함께 태워서 또이 회사 또 출근시켜주고, 이렇게 또 다시 홈으로 집으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. 예, 여기는 경산 진량에 신제리, 예, 공단입니다. 진량공단이고요. 진량공단에서 앉아 홈으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. 여러분들, 또 오늘 하루도 어떻게 잘 보내시지 않겠나 싶네요. 예, 지금 또 앉아 출근한다고 많이 또 도로가 부쩍부쩍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제 벚꽃도 이제 활짝 피고, 이제 또 보사꽃도 이제 피고 피기 시작하고 있네요. 예, 여러분들 늘 항상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또늘또 항상 건강관리 또 어떻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. 예, 뭐 마스크 이런 건또 이제 해제가 됐지만, 그래도 아직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, 여러분들 또 항상 조심해서 다니시고요. 또 특히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이런 데는 뭐될수 있는 대로 또뭐 그거는 완전히 자유이기 때문에, 뭐또 마스크 뭐 불편하시면 마스크 또 코로나가 이렇게 걱정이 되면은 또 마스크도 착용하시고 그래 활동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예, 이제 갈수록 이제 벚꽃은 이제 또 많이 피고, 또 이제 아마 다음 주 되면은 만기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여러분들 오늘도 항상 또늘 조심하시고, 또 항상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안전운전, 또 특히 요즘에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특히 졸음운전 조심하시고, 절대로 술 드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고, 또 항상 술 드셨다면은 예, 대리운전이나 아니면 차를 놔두고 대중교통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예, 여러분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또 안전거리 유지하시면서 또 차량 규정속도 철저히 지키시고 그러시면 뭐 조심해서 이동 조심해서 운전하시면 또 사고도 많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예, 여기도 이제 벚꽃이 많이 피었고요. 그렇습니다. 하루하루가 벚꽃 피는 게꽃 피는 게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네요. 예, 요즘에도 모든 분들이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요즘에 이게 날씨가 기온 차이가 많이 나니까, 또뭐 감기 이런 게 걸리는 분들이 있고요. 그런 분들이 많이 또 보이네요. 예, 이제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또
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예, 화면이 조금 흔들리지만 여러분들을 또 이해해 주시고 늘또 조심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안전이 최고죠. 뭐 첫째도 안전, 둘째도 안전, 셋째도 안전, 그렇죠? 예, 여러분들 항상 운전하실 때늘 조심하시고요. 다니실 때도 항상 좌우 차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다니시고 또 횡단보도 특히 무단 횡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 나면 뭐 다치는 분도 손해지만은 그리고 남에게 또 피해를 주니까 또 조심 서로서로가 또 안전운전 하시고 또 안전하게 꼭 규정되는 예, 횡단보도로 통해서 횡단해 주시고요. 횡단하실 때는 항상 좌우 확인하시고 그래 또 안전하게 또 건네시기 다니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요즘 또 날씨가 조금씩 풀리니까 킥보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. 예, 항상 킥보드 타고 다니실 때는 항상 또 면허증, 그건 면허증이 있어야 되니까, 왜냐면, 그것도 맹운동기로 들어가기 때문에, 난방은 없지만, 전기로 또, 되니까, 특히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. 킥보드 타실 때는요. 특히, 면허증 없이 타고 다니시다가 사고나 이렇게 또 적발이 되면은, 그건 또 무면허로 또 처벌받게 되고요. 그리고 항상 안전모 이렇게 또 착용하시고 조심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. 킥보드 이런 거는 킥보드나 자전거나 이륜차 이런 차는 원동기로 운행하는 차량들은 그 기구들은 절대로 횡단보도로 다닐 수 없습니다. 횡단보도는 보행자나 사람들이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토바이나 자전거 또 킥보드는 인도로 다니지 마시고 인도 밑에 가장자리를 해서 조심해서 오래 타고 다니시고요. 특히 야간에는 될수 있는 대로 안 타고 다니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. 그리고 또 특히 밤에 야간에 일일 다니실 때는 특히 옷도 또 착용하는 것도 그게죠. 또 밤에는 검어도 될수 있는 대로 밝은 옷을 입지 검어 잘 식별되지 않는 옷 있잖아요. 검어도 옷이나 이런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만약에 그런 옷 입었었다면은 요즘 보면은 시중에 가보면 반사조끼가 있어요. 착용하는 거. 예, 반사조끼나 그런 게또 착용하시고 오래 다니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제 아시는 분 만났습니다. 아이고, 오늘도 한승 수시로 여기서 보이네요. 콜을 받았는지, 안 그러면 진량이 있다가 오는지 모르겠네요. 예, 항상 여러분들 오늘도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. 늘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. 예, 오늘은 3월 28일 마지막 자인장 날입니다. 이제 3월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. 예. 여러분들 3월달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즐거운 4월달 또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.
여러분들 늘 항상 건강관리 하시기 잘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늘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요. 늘또 하시는 일잘 되시길 바랍니다. 아마 오늘 또 장인장날이라 가지고 시장통 쪽으로는 부쩍부쩍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, 이어서 영상을 끊고요. 예, 다음에 또 잠시 후, 또 잠시 후에 2부 때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. 이따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그리고 좋은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